지난달 제주 도심에서 열렸던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참가자만 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지만 접근성 문제와 졸속 추진 논란을 낳았습니다. 현장 만족도는 높았지만 도민들의 사후 평가는 또 엇갈렸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외 유명 걷기 축제를 표방하며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걷기 문화 확산 취지로 연북로 왕복 4km 구간 차량을 통제한 걷기 행사에는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등에서 80%가 넘는 긍정 답변이 나오며 제주의 새로운 걷기 축제로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 사실을 모른 차량들이 진입하며 정체가 빚어졌고 이면도로에 주정 차량이 몰리는 등 장소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 것과는 달리 사후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도민 평가단 의견의 60%가 개선 사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연북로를 장소로 선정하면서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뭐 차량 통제나 아니면 주변 뭐 상가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좀 있어서 좀 모든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선정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 거기 한 번씩 왔다가 돌아갈 때 아, 여기서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돌아갔을까? 아니면 욕 한마디씩 하고 돌아갔을까? 걷기 축제면서 주차장을 확충한 건 납득이 안 된다며 졸속 추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차를 가능한 한안 타게 하자. 근데 주차장 부지를 계속 넓히신다면서 앞으로 많이 올려면 그러면 안 되고요. 대중교통을 해서 어느 지점까지 접근하게 하고 거기서 셔틀로 움직이게 하셔야죠. 이 주차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느끼는 평가 점수로는 45점 정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미 차 없는 거리를 추진했던 원도심 일대로 장소를 옮겨와 관광 상품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저기 탐라문화제 하잖아요. 한라문화제 다 막잖아요.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되니까 별로 불평 안 해요. 요거를 상용화시켜서 그게 만약에 전국적 소문이 난다 그러면 그게 관광 상품화가 됩니다. 도민 평가단은 원탁 회의를 통해 접근성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간 참여를 통한 전문성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